이게 날이 있어서 좌표도 날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 하나 고정을 하고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벨트 스냅 버튼으로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예. 여기다 하나 두개 박아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직 좀 바늘 몇 군데를 더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집어넣고 일단 요 윗부분도 이제 좀 단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쪽에는 벨트에 걸수 있는 고리 이쪽에 이제 바느질 좀 해서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요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쪽 두 쪽을 다 꿰맸습니다. 이쪽, 이쪽. 여기만 이렇게 꿰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얘를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치워주면 일단 이 상태로도 뭐 사용하는 물이 없겠습니다. 예, 가죽끈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버튼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끈을 이용해서 좀 클래식하게 묶어보는 방법으로, 여기 두 개를 구멍을 뚫어서 클래식하게 묶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정도. 펀치로. 네,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렛입니다. 아일렛 몰딩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이쪽은 매듭을 묶어서 이렇게 분갈이 시켜주고, 이쪽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묶어서 빠지지 않게 매듭을 만들어 놓고, 매듭을 만들고 통과시킨 다음에 반대편으로 통과를 시켜주고, 자로 해놓은 다음에 여기 뒷면이죠? 뒷면, 앞면, 그래서 앞면으로 이렇게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채우고 채우고, 위쪽에 이렇게 남죠? 이쪽에 남는 거를 당겨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네,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 뭐 필요하다면 한번더 뒤로 돌려서, 그죠? 한번더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일단 집 만드는 것까지 완성을 했습니다.